공연들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또 우리 가수들 또 공연을 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 감독님들이 심심해, 심심해. 이 비천한 영심아까지 찾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제한돼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요. 박훈장님 픽소리 났어요. 나가세요. 이런 처가 되면 안 돼요. 이런 처가, 이런 처가는 고기 사귀세요. 고기. 왜냐면 여기 걸리면 벌금 물어야 되거든. 혹시 여러분들 노래 신청해 주실 거 있으면, 근데 우리 대부분의 다른 데 구독자님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영심아 TV 구독자님들께서는 노래를 잘 모르시는 마. 노래를 신청을 하네, 노래 신청. 딴 데도 그래요? 네? 예, 네, 신청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 아이고, 들어와봐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보약 같은 친구. 예, 네, 고맙습니다. 직석에서 이거 신청한 거예요. 보약 같은 친구. 보약 같은. 그리고 감독님, 요즘에 어려운데 이런 거 이렇게, 두 장 줄 거 그냥 한 장만 주세요. 예,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세요. 이제 노란 곳 한 장 주시면 되죠. 보약 같은 친구. 아유, 우리도 어려운데 감독님들도 얼마나 어려우시겠어, 다들. 그치요? 자, 우리 다 같이 힘내자. 보약 같은 친구 한번 갑니다. 화이팅! 힘냅시다! 처음에는 좋은
직원이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우리 스페드님께서 꽃길 신청하셨구나. 원래 제가 두 번은 안 불렀는데 아까 한번 불렀거든요. 꽃길. 그래도 지금 영심아 보기 힘들다고 하니 제가 여기서 꽃길을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석도리님도 노래 한 곡 하셔야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두 장씩 주면 버르장머리 나빠진다니까 한 장씩으로 바꿔요. 한 장씩으로. 네, 다음에는 이렇게 두 장 주지 말고 한 장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자고로 흰색이나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한 장으로 줘, 한 장으로. 자, 윤수연의 꽃길 갑니다. 스페이드님, 갑니다. 저기, 내용장 사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셔. 이 처리 나오는 날
엄마 이런 노래도 불러주네.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역시 고생은 보람 있네. 고생은 보람 있어. 어. 아, 노래면 꼭 하고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어. 자랑해야지. 야, 그러지. 감사합니다. 예, 어. 고맙습니다. 이거 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 한번 더 할까?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이 노래 우리 영타 가수님 노래 요즘에 아주 핫하게. 네가 왜? 근데 이거 가만히 가다 들어온 바람피다 애인한테 걸린 거지. 바람피다 애인한테 좋은 남자랑 같이 있는데 애인한테 전화 왔어. 어, 귀찮지. 어, 어디야? 자는 목소리. 어, 나 집이야. 어? 잠깐 볼랬더니 피곤했나보다. 얼른 자. 알았어. 탁. 딱 그랬는데 애인이 딱 문 열고 가다 그냥 차에서 탁 그냥 애인이랑 가는 모습을 딱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죠? 이런 게 걸리면 안 되겠죠. 그쵸? 좋은 데서 나오면 가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에 갑니다. 젊은 애들이 무슨 건지, 어휴, 운이 안 가지. 감사합니다. 고창에서 왔어요. 봐봐요. 두 장 주는 거면 한 장 주는 게, 어, 더 세련돼 보여. 보기에도 편안해 보여. 두 장은 부담스러워, 왠지. 한 장을 주니까 이거 봐봐. 어, 깐통하잖아, 깐통하잖아. 얘기가. 감사합니다. 일찍이 더 좋은데, 일찍이. 고맙습니다. 예.
일집 이집 다 좋긴 한데 예, 일집이 듣기에는 편해요. 어. 고창에서 왔어요. 이집은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랬어요. 이 노래는 요즘에 이제 대중적으로 어, 대중 어, 우리 가수님만큼 대중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 아 어디서 왔다고? 고창에서요. 저는 아, 고창에서 오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다고? 저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왔죠? 그럼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 노래 불러야 돼요. 자, 고창에서 왔어요. 갑니다. 김영 가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팬분들이 소중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막 돈을 주시면서 고창에서 왔어요? 이거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마 이분들 덕분에 이 고창에서 왔어요가 어,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퍼지고 퍼져서 지금 웬만한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치? 어? 어디 노래자랑 가잖아요? 거의 한 30%는 고창에서 왔어요. 네. 우리 김영 가수님 정말 대박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일 날 그 우리 가요 TV 그 어디 MBS 우리 동업 방송인데 우리 유해진 가수님이 아마 운영하시는 방송이신가봐요. 가지고 아 저는 가수가 아니라서 거기 안 나간다 그랬더니 굳이 와서 한번 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받아서 2일 날 그 가요 방송에 나가요. 근데 제 노래 이제 그 허수아비 갖고 나가기는 하는데 한국은 너무 외롭다 그래가지고. 한 곡만 더 불러달라고 제가 이 노래를 선택했어요. 유해진 가수님 사람이 눈치가 빨라요. 그쵸? 유해진 가수님 방송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린 광대 눈치 빠른 눈치 보는 거요. 그쵸? 그 유해진 가수님 방송이니까
세워라, 예수 말씀을 세워라 하고 영심 어수아비 두 곡을 갖고 방송을 나갑니다. 예쁘게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여기 예수 말씀을 세워라 연습 삼아서 우리 예수 말씀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 말씀님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세워라 가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거기 가요방송 이런 데는 가사가 없더라든가? 가사. 가사판이 그럼, 있어요. 네? 가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가요TV에는 가사가 없대요. 아, 그 TV가 있던데요? 없대요, 없대요, 없대요. 뭐, 가사 없다고 가사를 딸딸 외우는데 딸딸 외운 것 같다가 거기 가서 아차, 요만큼 딴 생각만 하면 여기가 막 금이지 막 웃기지 막 웃겨가지고 1절이 2절 되고 2절이 막 1절 되고. 그렇게라도 부르면 괜찮은데 아, 이게 깜깜하게 생각이 안 나면 이제 망하는 거지. 1절만 두 번 불러보세요. 1절만 두 번. 아, 감사합니다. 자, 혹시 영심한 노래 허수아비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한 곡 더 하고 우리 초대 가수님 또 한 분 또 오셨네. 우리 삭자리님 보고 싶어.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혹시라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좀 신청 좀 해줘봐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통 신청을 해. 공부만 했지 음악 공부는 안 하셨나봐. 다 공부만 하셨네요. 아, 김성태님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있어?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노래하느라고 또 눈가리가 또 쬐끄맣다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못 읽어드린 분들도 많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우리 화요일날 또 실망해요. 그때 또 예쁜 모습으로 보도록 하고 영심한 노래 허수아비 띄워드릴게요. 이 허수아비 진짜로 진짜로 말해줘봐요. 좋은가요 허수아비가? 좋아요. 노래 좋아요? 좋아요. 진짜요? 이거 지금 저기 그 엘프에다가 지금 넣으려고 신청을 해놨거든요. 엘프에다가 영심한 노래. 제야지 감독님도 오셨구나. 예. 방송님이라 괜찮아요. 예. 얼굴 돼지, 몸 돼지. 오늘은 몸이 그냥 통이 돼버렸네. 예. 이렇게 묶어야지, 분기. 이렇게 묶어. 아까도 주시고 또 주시고. 감사합니다. 남편이 주시고 와이프가 주면 한쪽 구석이 남은 거 아니에요? 통장은 따로 나와요? 불륜이.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옷을 이렇게 입었어야 되는데, 여기다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뚱뚱해 보여. 원래 뚱뚱하지 않은데, 여기 꼬줄 이렇게 묶을까요, 여기? 아니, 여기서 통이라잖아요, 오늘은 통. 키도 쬐끄만한데, 그거 다 통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볼게요. 이렇게 입어서 또 뺏겨놓는 참 예쁜 몸매를 갖고 있는 양심입니다. 비율이 맞아요, 비율이. 비율이. 왜냐면, 어떤 분들 날씬해도 비율이 안 맞는 분 있어요. 다리가 길다든가. 어떤 분들은 상체가 또 길어. 근데 어떤 분은 상체가 짧고 다리 또 길지 않고. 그래서 이 비율이 안 맞으면 이게 허당이거든. 근데 제가 이 고를 딱 벗고 보니까 비율이 딱딱 맞는 게 오시면 이 비율이 맞는. 아, 지금 다리 묶어요, 네? 그럼. 네? 아니, 감독님 비워서 쉬는 거예요? 다리 묶어요. 아니, 나랑 못 봐.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아,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승질나는데 벗어봐, 이거. 오늘 날로도 많이 계속 더워 죽겠는데. 그죠? 그죠? 저기, 대전브루스님 맞죠? 이 비율이 이렇게 딱딱 맞아야지 아름다운 거지. 그치?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고. 제가 그래, 제 몸매가. 근데 제가 어떻게 갖고서가 아니고 타고난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매. 이런 몸매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딸은 또 미스 코리아 저도 가라니. 엄청 이뻐. 아, 나 이거 팔분출이 됐다, 팔분출. 죄송합니다. 팔분출이었습니다. 자, 영심한 노래, 허수아비 갈게요. 자, 허! 이것이
머릿속에 아, 저 옷을 팔아야 되는데 도망가겠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노래가 필이 안 나와. 필이 필이 쫙 나와야 되는데 그치요? 어. 옆 하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옆 하려고 그러면 여기도 토끼는데 전문인가 봐. 다 전문대 나오셨나? 토끼는 전문대. 그냥 사랑으로 정으로 하나씩 팔아주시면 이 시간 소중한지 알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예. 저기 이영희님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 단팔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좀 가르쳐줘봐요. 여 단팔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사시오 여사시오 여칠사 사랑 어떤 분이 누구라니까? 나를 빤히 쳐다보는 잘생긴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나를 보면서 여사시오 내가 여사시오 여사시오 여칠사 이 남자가 내 눈을 딱 보더니 시계 묻는 거거든요. 사시오 사시오 사신 사 막 이러길래 뭐 사라 그랬더니 머리가 들려. 머리가 어사시오 어사시오 절사 사랑 뭐 사라 그랬더니 사라고 나 그 노래 듣고 참 웃겼네. 옆팔러 갔다 여태서 왔어요. 저기 우리 저기 석돌이님 한번 보셔야 되겠죠? 석돌이님 오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분이 우리 카페 영심아 팬클럽의 석돌이님이 석돌이님이세요. 가수 꿈을 이루지 못해서 한이나 모셔가지고 이제 무대마다 찾아다니면서 노래도 하시고 즐거움을 되찾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석돌이님이세요. 여러분들 박수 좀 주시고.